뉴진스가 또 인기글 제일 상단에 있네. 뉴진스 행보. 200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23년을 기점으로 잡은 데이터인데, 디토가 9주 연속 1위라 그래가지고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네. 야, 미쳤다. 온 세상에 뉴진스다. 와. 그 다음이 소녀시대 지희랑, 브레이브걸스, 롤린, 텔미, 소왓, 노바디. 야, 원더걸스 대박이다. 코트야. 롤 다음에 또 컴경에 올리십시오, 하나쌤. 에, 알겠습니다. 자, 대만에 있는 그 대만 애플 뮤직인데, 여기도 1, 2, 3위가 뉴진스예요. 일단 대만도 점령을 했네. 스포티파이에서 9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가장 빠른 케이팝입니다. 예. 야. 난 뮤직비디오 하나도 못 봤는데. 대단하긴 하네. 근데 뉴진스는 조금 이제 해외 진출을 해서 나중에 이제 뭐 빌보드 핫100 이런 데도 막 오르게 된다면 아마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회사 자체가. 예. 비티에스를 이제 기점으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최초로 내수 시장도 꽉 잡고 해외 시장도 꽉 잡은 그런 최초의 아이돌 그룹이 되지 않을까? 이제 시작인데. 진짜 뉴진스 폼 미쳤다. 근데 뉴진스가 해외에서도 먹힐까요? 해외 시장은 사실 이제 불핑이 꽉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남아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거기다가 서울시 홍보대사까지. 미쳤다. 맥도날드 어텐션. 맥도날드 모델. BTS에 이어서 맥도날드 이 모델 되는 게 쉽지 않나 보네. 거기다가 민지는 샤넬 앰버서더, 루이비통 앰버서더는 해인, 다니엘은 버버리 앰버서더, 하니는 구찌 앰버서더, 해리는 디올 앰버서더. 아직 아님, 될것 같다. 근데 미쳤다. 명품 시장도 꽉 잡았네. 나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미쳤네. 폼이 그냥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네. 폼이 계속 올라가는구나. 오늘 자 밀라노 구찌 패션쇼에 참석한 하니, 저 대머리 아저씨가 구찌 CEO래요. 예, 바로 옆자리에 앉았었다고. 야, 저기 일만은 저 인어공주 배우죠? 가운데 누구지 모르겠네. 온 세상이 뉴진스다. 야, 거기다가 더 대박인 게 뭐냐면은, 내일 성지합 창단 도전곡이 바로 뉴진스의 디토입니다, 여러분들. 말이나 됩니까? 예. 미쳤네요.
남성에게 수면이 정말 중요한 이유. 많은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 죽어서도 잠을 잘 수 있으니 수면을 줄이고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수면을 줄이면 남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If I take a healthy young male, if I limit them to let's say 4 or 5 hours of sleep for a couple of nights, their level of testosterone drops to someone who is 10 years their senior. So a lack of sleep will age a man by a decade. 많은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 죽어서도 아, 이 사람이 누군데 근데? 의사야? 아, 잠을 많이 잘았네. 하긴 잘 때 이제 또 호르몬이 이렇게 또 영향이 있으니까 수면이 호르몬과 큰 영향이 있다 그러네. 아, 그래서 약간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반복되는 자위행위를 하나 보다. 골방에서. 아, 그래서 성욕이 넘치는구나. 맞네. 야. 넘어가겠습니다. 승우 아빠님, 네, 중고마켓 그 비하 발언 이후 초스피드로 컴백. 실언을 과연 수습할까? 에.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로 돌아온다. 공감 자아내는 진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 좀 경솔하다라는 그 발언이 좀 경솔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중에 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예.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또 워낙에 또 영향력이 또 높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넷플릭스에서 그 피지컬 백 얼마 전까지 했었던 그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죠. 끝났는데 이제 종영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자로 나왔던 그 김다영님이 합폭 논란을 이제 인정을 했네요. 며칠간 많은 고민과 반성 끝에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됐다고.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은 그 스턴트 배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호감이었는데 14년 전에 제가 소위 노는 학생이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과거를 회상해보면 잘나가는 친구들 사이에 소속되어 후배들의 기강을 잡는답시고 욕설과 상처되는 말들을 했었다. 성숙하지 못했었고요. 저는 철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처받은 후배들이 있을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사과한다 그래도 제 과거 시절이 없었던 일이 되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뜨기 전에 이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뜨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좀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류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일진, 과거에 막 괴롭히고 학폭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좀 많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쵸, 이제 뭐, 더 글로리도 그래서, 하필 이 시기에. 도박 중독자 카페 올라오는 글들. 개벌은 남 못 주네요. 뼛속까지 쓰레기네요.
뇌가 고장나 버린 것 같습니다. 재발했습니다. 박하라. 또 재발했습니다. 제발 마지막이기를. 15분 만에 1,100만 원을 날렸습니다. 월급 다 날리고 비본도 바꾸고 돈 없어서 참고 연체되자 포기하고 있었는데 뜬금 스팸 문자 식사비 넣었다고 해서 초기화시키고 식사비는 베팅하고 없다고 생각하자고 언더농구 2개 베팅을 했는데 한 폴이 낙입니다. 다음 주에 치과 치료받아야 된다고 해서 집에다 돈 받아서 다 날렸습니다. 충치 8개에 뼈까지 녹았다는데 다 포기하고 싶네요. 대출도 안 나오고 왜 이러고 몇 년째 사는지 미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걸 못 끊는 거야? 도박에 대해서? 야. 근데 이제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경기를 분석하는 그 감 자체가 업 떨어지고 그게 이제 내가 재능이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안 하게 되지 않을까? 뭐 무슨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걸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발을 밥 먹듯이 하네요. 씨발 10연패 말이 되나요? 불과 2주 이 사람은 약간 그런 케이스네. 오기로 하는 사람 안 되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날 억까하지? 오기로 해줄게 맞출 때까지. 그래서 맞추면 뭐가 남는 거지? 죽어야 끝나나 봅니다. 지금 와이프랑 작년 5월에 결혼해서 전세대출 8천 2억 저희 집에서 해줘가지고 2억 8천짜리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그나마 빚 갚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70만원으로 4천만원까지 따고 그러다가 3일만에 다 잃고 눈 돌아가서 돈이 없어서 개인 사채까지도 빌리고 같이 일하는 지인들한테도 빌리고 급여 나오는 날인데 와이프한테 거짓말하고 급여까지 다 털어먹었습니다. 이제 막 원래 제가 임신하기 전에 헤어진에 만에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아기가 들어서서 한 번 더 보면서 옆에서 지켜봐주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진짜 찐나락이네 이 사람들. 빚이 있어도 그게 핑계가 돼서 도박을 하지만 빚이 한 번에 해결이 돼도 무료해지고 재미가 없다. 또 도박이 생각이 나게 돼 있다. 결국은 돈 문제가 아니라고. 도박은 쾌감의 문제다. 이미 중독이 돼버렸기 때문에. 야, 이 말이 진짜 소름 돋네. 결국 도박하기 전에 그 재정 상태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다시 도박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야, 사람이 진짜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라지만은 본전 찾으면 이제 딱 끊고 그만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본전에 가까운 돈을 회수하게 됐을 때는 다시 도박 생각이 난다 이거지. 아, 벌면 되잖아. 벌고 끝내면 되지. 이런 생각인가 보네. 모든 걸 잃는 쾌감이다. 이미 도파민에 중독돼서 자극적인 것만 찾다 보니 그 중에 최고의 쾌락은 도박이니 도박을 끊을 수가 없다. 도박 중독자 특은 뭔가 깨달은 음유시인처럼 행동을 한다. 근데 막상 하는 행동은 정반대라. 다 쾌락이구나. 아, 난 바이크 타길 진짜 잘한 것 같아. 전설의 아만다 4.92 상위 1% 심사 결과 합격. 아만다가 엄청 공신력 있는 그런 뭐 이성 매치되는 그런 뭐 프로그램인가? 아만다.
이게 전부 여 전부 여자들한테 온 거죠. 저는 굳이 안 하죠. 예.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이성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수면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잠 좀 많이 자고 이제 이성의 눈을 뜰게요. 예. 피지컬 100 출연자 여자친구도 피지컬 100에 나왔던 출연자들이 좀 약간 잡음이 많네. 여자친구 특수폭행을 했었던 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폭행해갖고 혐의로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구나. 국가대표 출신의 전직 럭비 선수 30대 남성 A씨. 이 정도면 특정성 가능하네. 누구야? 아 이분이구나. 아예 떴구나. 괜히 근데 피지컬 100에 출연자들이 이런 잡음들이 있어버리면 폭행이랑 관련이 있어버리면 약간 피트니스계나 약간 좀 보디빌더 이쪽은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폭력이랑 뭔가 좀 접점이 항상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좀 걱정이 되네. 이미지 나빠지네 진짜. 그냥 그런 사람이 그런 거지. 운동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피지컬 백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뭔가 자기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잖아. 레슬링이건 국대건 국대 출신이건 군인이건 보니까 뭔가 되게 사람이 올곧아 보이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 보여.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나는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지컬 100에 나온 사람들 멋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뭔가 이런 이면이 있으니까 좀 그렇네. 그것도 편견이다. 사람이 그냥 사람이 문제지. 그죠? 제주도 렌터카 근황. 18만원짜리가 3만원대로 떨어졌다. 제주 렌터카 가격의 5분의 1이 토막났다. 제주 이거 그러면 완전 떡상 기회 아니야? 이거 뭐 제주도 여행 가면은 돈 많이 굳겠는데? 오히려 좋아. 코로나가 풀리자 일본과 베트남 여행의 수요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서 제주도로 가는 사람들이 없다. 제주도가 텅텅 비게 된다. 약간 이런 얘기 같은데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이야? 그러니까 아 이거 제주도 한번 가야 되나 이거? 싸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비자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 그 비자 맞나? 여권. 공항에서 이렇게 검사하고 할 때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거의 프리패스로 보내준다. 왜냐면 외국에 나가서도 크게 사고치지 않고 또 한국 사람들 하면은 아 그냥 정말 그 관광객의 그 표본?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많나 봐요 나라들이. 예, 여권 파워가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왜 나한테는 꼬치꼬치 캐물었지? 그거는 뭘로? 아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이 프로그램 계속 하고 있구나. 두 번인가 저희 그 OC에서 다뤘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커플들.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연애해보신 분들 중에서 되게 아쉽다, 그리고 계속 기억에 잔상으로 남는 그런 상대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이별의 그 이유들이.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자리에 불러내가지고 좀 대화를 좀 나누고 다시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커플은 나이를 속였는데 남자가, 근데 또 웃긴 건 또 여자가 완전 그 스킨십 이런 걸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손잡아 본 게 전부였었고 그런 상태에서 뭐 1년 넘게 사귀고 그랬었던 커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우리 이별의 이유가 나라는 게 너무 미안해. 일단 내가 싫었던 걸 말해줄게. 잘 들어봐. 너 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우리의 관계 걸림돌은 항상 술이었어. 너가 술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너는 매일 저녁 하루의 끝은 술로 끝났잖아. 매일 술 마셨어. 진짜 사귀는 내내 너는 술을 계속 마셨어. 그 내가 그만 마셔라, 취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취했다, 마실 거다 하면서 계속 마셨잖아. X의 만류에도 리콜녀는 술을 계속 마셨었다. 진짜 미안한데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솔직히 그게 일기이자 반성문이었단 말이야. 2주 동안 X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달라진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매일 반성의 일기를 썼다. 야, 이 정도면 굉장히 지극정성인데? 내가 너가 쓴 그 일기를 보면서 처음에 계속 넘기면서 보는데 좀 미안하더라고. 미안해하면서 보고 있다가 그 글씨가 삐뚤빼뚤한 거 보고 다 깨졌어. 너 반성문도 술 먹고 썼지. 술 줄이겠다고, 절제하겠다고, 안 마시겠다고 적었으면서 반성문을 술 마시고 쓰면 어떡해? 아, 내용이 있네. 나 취했어. 근데 집 와서 진짜 긴장 풀려서 지금 괜찮아. 지치겠다. 어렸을 때 난 술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술 때문에 사람이 죽으려고 그랬어. 어린 시절 충격으로 생긴 술 트라우마. 내가 술 끊는다는 말은 진짜 처음 해보는데 난 네가 끊으라면 진짜 끊을 거야. 확실하게 약속할게. 야, 술을 끊겠다. 정우야, 미안해. 영상 편지로. 아이고, 내가 집에 돌아오고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우리의 이별의 이유가 반복될까봐 두렵네. 우리 그만하자. 이젠 그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생각은 바뀌지 않더라고. X는 나오지 않았다. 저 여자 저러고 바로 술 먹으러 갔을 듯. 못 참지. 진짜 술에 미친 사람은 거르는 게 맞다. 그 와중에 남자 잘생겼다. 남자분이 좀 아까워 보이네. 내가 봐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라면들. 오대장, 계란푼 너구리, 한강라면, 소스 뭉친 짜파게티, 뜨거운 비빔면, 진라면 순한 맛. 한강. 근데 한강라면 은근히 괜찮은데? 나름대로 뭔가 난 담백한 느낌이 좀 있어. 한강라면 은근히 괜찮아. 저도 좀 물을 많이 붓는 편이긴 하거든요. 뭐 건강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정해진 대로 물을. 아니, 이건 솔직히 랄프 때문이야. 랄프가 짜게 라면을 잘 끓여. 짜게 끓여 항상. 그래가지고 좀 물 좀 많이 넣으라고 항상 이제 얘기를 했었지.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나는 컵라면도 한 1cm 정도 위에다가 더 물을 부어요. 소스 뭉친 짜파게티. 꾸덕꾸덕하게 먹는 짜파게티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 나 짜파게티 별로 공감이 안 가네. 찬물에 면 안 씻어 비빔면 후후 불어먹는 중. 이게 제일 역겨운 것 같은데. 이런 말 들으면 사귀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저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카톡 캡처 내용이고 길지만 읽어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제가 과연 뭘 잘못했을까요? 내일 오면은 내일은 불닭소스를 넣어서 까르보 당면 볶기를 해먹겠죠. 여보, 일요일 날은 여보가 해준 요리로 점심 냠냠하고 싶어요. 어려운 건 안 되고 간단한 걸로. 간단한 게 뭐 있지? 여보가 귀찮다면 다른 걸 사 먹어도 좋아. 어려울 것 같은데 뭘 만들려면 장도 봐야 되고 메뉴를 정하는 게 아니고 메뉴도 가을이가 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장 보는 게 더 비싸. 2-3만 원 나와. 그럼 그냥 만난 요리 사 먹자. 요리해 먹는 게 왜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사 먹는 게 더 싸고 안 귀찮아. 여보, 비싸고 번거롭고. 이런 건 좀 생각을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네. 차라리 뭘 사달라고 하는 게 덜 기분 나쁘겠어. 알겠어, 미안해. 아, 진짜 기분 나빠. 내가 오빠 밥 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아, 씨발, 피해의식 X대네. 아, 꼴보기 싫다.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진짜 많이 좋아하나 보다, 남자가. 나였으면 이렇게 안 하지. 아니, 누가 해달라 그랬어? 해달라 그랬잖아. 아니,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하자는 거고, 아니면 말면 되지. 왜 이렇게 꼬장 부려, 씨발, 족같게. 부작들 보고 화나는 거 보니까 그 지은님 아시겠었네, 개빡치. 미쳤네. 나중엔 완전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네. 기분 조창내네. 네 피의식에 쩔어, 존나 쩔어있는 건 오케이 알았으니 네 돈 아까운 것 같으니 너 안 만나면 됐냐? 걔 씨발 새끼, 네가 해. 뭐 하나 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성질만 내냐고 도대체. 차 먹어 오케이? 네가 말 실수한 건 인정 줬도 못하니. 남자분이 여자 보는 눈이 없네.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도 좀 주작 같아. 어떤 여자가 저렇게 상스럽게 자기 남자친구한테 뭐 기분이 조창났네. 조창났네. 어쨌네 이러냐. 글을 맛있게 썼네. 예. 주작을 맛있게 썼어. 존나 킹받네 보면서. 자, 바다의 악동, 범고래 담당 일징. 그것은 바로 수컷의 향유고래입니다. 이빨고래 종류 중에 하나이고 범고래 따위는 상대도 되지 않는 피지컬. 다른 성격이 온순한 고래들과 달리 범고래가 깔짝대면 곧바로 반격으로 죽여놓는 성격이라 범고래들이 덤비질 않음. 범고래들이 어떤 애들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 검은색, 하얀색이 하고 좀 되게 이쁘장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 근데 걔네들이 생긴 거랑은 다르게 인간은 무서워해. 왜냐면 이제 그 뭔가 DNA 속에 각인돼 있는 거지. 고래를 엄청나게 학살했던 그런 인간들의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남아있다 보니까 인간은 안 건든대 걔네들이. 근데 걔네들이 바다 내에서는 아주 그 깡패 같은 새끼들이야. 양아치 새끼들이야. 펭귄 같은 애들 잡아다가 펭귄이었나? 그 물개 같은 애들 막 잡아다가 막 강간 때리고 아주 그 양아치라 그러더라고. 지능도 높아가지고 그런 거 봤죠. 빙판이 이제 바다 위에 이렇게 조각 위에 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냥당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 위에 딱 있었는데 범고래가 그 한 뭐 네다섯 마리인가 이렇게 줄지어가지고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그 빙판을 딱 뒤집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자마자 바로 사냥해 먹고 거기다가 복어. 복어의 독을 견딜 수가 있어 걔네들이. 근데 이제 복어의 독을 일부러 이제 자기가 이제 흡입을 하면은 약간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 뭐라 해야 되지? 환각 효과? 그 얘네들은 바다에서 복어 가지고 막 마약하고 그래. 정말 미친 놈들이야. 이거 봐. 요대로 파도 쳐갖고. 이거는 근데 좀 멋있어. 똑똑해가지고. 야. 결국 이렇게 해서 잡아먹히고. 근데 그 범고래도 못 갚치는 게 바로 향유고래래요. 향유고래. 그리고 혹등고래. 엄청난 피지컬의 소유자. 플랑크톤을 위주로 먹고 사는 온순한 고래지만 새끼 시절의 범고래 무리에게 늘 생존 위협에 시달리기 때문에 성체가 되고 나서는 범고래는 발작 버튼이래. 몰려있는 걸 보면 뛰어들어서 다 패대기 치고 사냥을 방해하는 등 범고래만 보면은 괴롭히는 거래. 약간 그거네. 사자가 치타 보면은 그냥 갖다 물어 죽이고 괴롭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한없이 착하대. 지구 최강의 포식자 범고래와 혹등고래. 고래들이 1년치를 먹어도 남을 엄청난 양의 플랑크톤이 있는, 그리고 크릴새우들이 넘쳐나는, 예, 북극에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바다인데 고래들의 새끼들이 북해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따뜻한 남태평양에서 육아를 한 다음에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그 이 베링해라는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게 넘쳐나니까. 그래서 이제 글로 가기 위해서는 인류 산열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로가 유니맥 팩스라는 해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검문소 같은 곳이야. 근데 거기에 지구 최강의 포식자 범고래가 고래들이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힘들게 태평양 건너서 지칠 대로 지친 고래들이 유니맥 팩스에서 범고래들의 공격을 받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타겟은 역시 새끼 고래. 고래를 바다 위로 못 뜨게 막아서 익사시킨다고. 야, 똑똑하다. 미쳤다. 그 새끼 고래들의 절반이 범고래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된대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미를 잃고 혼자서 유니맥 패스에 온 새끼 귀신 고래 한 마리가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어미가 범고래 공격을 받았거나 힘든 여정에 체력이 고갈돼서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어미가 없는 상태에서 범고래에 걸리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수십 킬로미터 이상을 초음파로 감지하고 경계망에 새끼 귀신고래는 걸리게 된다. 귀신처럼 새끼 귀신고래 쪽으로 달려오는데 결국 범고래에게 속수무책 당하는 새끼 귀신고래. 새끼 고래가 살아날 확률은 0%였다. 근데 갑자기 와 존나 크네. 멀리서 큰 괴음을 울리며 거대한 대형 고래가 새끼 고래가 공격받는 곳으로 전속력으로 질주해서 온다. 그 대형 고래는 범고래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혹등고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죽을 운명에 처한 순간에 기적처럼 나타났는데 범고래들이랑 패싸움을 벌이고 유일하게 혹등고래라는 애가 범고래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결국 도망감. 지리네. 지들끼리 돕고 사는구나.
이런 건 참 신기하네. 물범을 구하기 위해 범고래가 포기할 때까지 지느러미 사이에 물범을 잡은 채 배영으로 20분 이상 있었다고. 야, 수호자네, 수호자. 그치? 아, 갑자기 아바타2 생각나네. 존나 멋있다. 근데 과학자들이, 아니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혹등고래는 왜 이렇게 범고래들이 쫓는 애들을 왜 구해주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베일에 쌓인 혹등고래. 혹등고래 올라탄 물개. 아바타2 그 자체네. 사람도 구해주고. 코트야, 힘든고래. 진짜 강강 약강이네. 어, 멋있다. 강강 약강, 그지? 졸라 멋있네. 다음 생에는 고래로 태어나야겠다, 나도. 어. 염라대왕 앞에서 뺑뺑이 돌릴 때 한마디 해야겠네. 고래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해서 바로 다음 생에는 고래로 나와야지. 향유, 귀향이 뭐 향유고래로. 소말리아에서 정신병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굉장히 좀 미개합니다. 계속되는 내전과 가뭄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빈국으로 손꼽히는 곳인데 소말리아가. 그래가지고 정신질환자가 인구의 30%인 400만 명이래.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곳인 거야. 그 이유는 바로 카트 때문임. 아, 카트라고 이 각성 효과가 있는 마약성 식물이 있는데, 요걸 갖다가 뭐 질겅질겅 물어가지고 갖다 빨면은 이렇게 좀 그런 효과가 있나 보네. 아, 소말리아에서 그 의문의 의사, 예, 뭐냐면 이제 정신질환자의 몸에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신에 대한 어떤 병에 대한 그 이해가 없는 거지. 정신병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어? 너 피 안 났네? 상처 안 났네? 어, 아픈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너가 악령이 들어서 그래. 소말리아에는 정신병원이 없었대. 하이에나는 악령을 쫓아주는 동물로 여겨져서 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하이에나한테 그 데려다 줬대. 그래가지고 하이에나 요법이라 그래가지고 정신질환 치료법이래. 공격을 하면 할수록 악령에 심각하게 빙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잡아먹히면 그냥 악령에게 완전 잠식된 거인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미친 새끼들이네 진짜 씨발. 어떻게 산사, 진짜 인간이 제일 잔인한 것 같아. 어? 차라리 죽여라 그냥. 아, 하이에나 얘네들 사냥 방식 개징그러운 거 여러분들 아시죠? 유튜브에서 뭐 쇼츠 같은 거 보다가 한 번쯤 떴을 거야. 동물 관련해서 봤던 사람들 있으면. 얘네들 진짜 미친 새끼들이야. 어. 얘네들은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애들은, 고양이과 애들은 그 숨통을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단 말이야. 굉장히 신사적이야.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거 없어. 동물,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갈, 제일 야들야들한 부위가 다 갑주를 두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악어 같은 애들이 아니면은, 하마같이 완전 그런 애들 아니면은 좀 이렇게 어,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고 어, 그런 애들은. 근데 하이에나는 공격 방식이 똥꼬를 뜯어요. 구라가 아니라 똥꼬를 뜯고, 이 똥꼬 그리고 급소, 예, 봉알 요런 것부터 잡아 뜯어먹어 얘네들은. 그리고 이제 아랫배, 예, 갈비뼈가 이제 옆구리 보호해주잖아.
근데 그 가운데는 배가 있잖아. 거기에 이렇게 뼈로 두르고 있는 동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잡아다 뜯어갖고 예, 그렇게 먹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거기다가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또 내장. 예. 그래서 살아남아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었대. 정신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포획된 하이에나 사냥꾼들에게 끌려다니는데, 포획된 하이에나를 부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야생 하이에나 출몰 지역에 데려다 놓고 환자를 묶어준 채 방치한대. 정신질환. 야, 1년에 무려 17만 명이 희생됐대. 미쳤다 진짜. 어린이나 노인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이제 이런 사신들이 큰 충격을 줬는데, 비교적 최근인가 봐. 몇십 년 전도 아니고. 소말리아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국제기구 의료적 지원을 받아서 생명에 직결된 분야에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대.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 어떤 의사가 나타났는데 하이에나한테 공격당하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정신병원을 개원해갖고 3개월간 연수를 받은 것이 전부였지만, 끔찍한 치료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 정신병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소말리아에서 알려주려고 했었대. 근데 이제 기존에 그 하이에나 치료법을 맹신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거부감을 자아냈대. 그래서 이제 협박 편지를 받고 여전히 하이에나 요법을 믿고 있는 소말리아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러네. 미쳤다 이거. 그냥 무정부 상태라고 보면 된다. 교육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충 사는 거라고. 야, 소말리아 진짜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곳은 따로 있었네. 소말리아였네. 아, 그래.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진짜 중요하죠. 요리 사진 올린 여자한테 악플이 달립니다. 작년 9월 달에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두 달 뒤면 출산하는 20대 후반 예비 엄마예요. 결혼 전부터 요리가 취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집밥 빼놓은 것들을 좀 찍어놨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계란치즈 볶음밥이고요. 닭볶음탕이랑 계란말이요. 야, 세팅 야무지게 잘한다. 남편은 복 받았네 진짜로. 김치전, 유부초밥, 오우야, 만두. 누가 봐도 그냥 이 정도의 식탁은 요리를 참 잘한다, 센스있다, 정성으로 상을 차렸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댓글을 보면은 한남한테 그런 거 왜 해주세요? 20대 벌써 결혼해서 임신까지 한 거면 남편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일 것 같아. 맞나요? 동갑내비 부부면은 이상적이지만 아닐 것 같은데요? 쓰니 쌉대질 듯. 인정? 대접 받으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뭐 여권 신장을 위해서 힘쓰는 그 일부의 이런 여성들은 이런 뭔가 현모양처 같은 스타일, 전형적인 어떤 여성성이 많이 도드라지는 그런 여자들을 막 공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불변의 진리는 뭐냐면, 그런 이제 페미 이쪽으로 이제 많이 치우쳐진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 그런 왁구나 피지컬을 가진 사람들이 1도 없더라고. 근데 그걸 예외로 깨줬던 사람이 한서인가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제정신은 아니잖아. 마약하고 이번에 또 들어갔다더만. 근데 그 사람도 가짜라고 하더라고.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들끼리 4분 일어나가지고 아 씨발 나 페미 안해 개같은 년들아 하고 페미 접는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시녀들이 많았는데
그 이제 그런 문제 때문이었대. 그러니까 뭐 페미 파리 해가지고 쇼핑몰을 차렸어. 그랬는데 옷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약간 걸스 캔 도 애니띵 막 약간 이런 그 문구들 있는 그런 옷들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먹고 살려고 했었나 보지 한서희라는 사람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분 일어난 거야. 옷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어쩌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곧이야. 이제 저런 애들 하이에나 위사님한테 맡기면 다 치료될 텐데. 지친 거지.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더래. 더 근데 좀 빡치는 거는 베리나님은 완전 불쌍하더라. 한 짓은 밉상이긴 한데 이 집단한테 그런 얘기 들었대. 네가 페미 활동하면은 페미 활동하는 여자들이 다 너처럼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들만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편견이 생기니까 너 페미인 티 좀 그만 내라 이랬대. 그래가지고 충격 먹고 접었대잖아. 미쳤지. 꼬리 자르게 한 거지. 넘어갑시다. 요즘 핫한 김희서. 김희서가 누구야? 김희서? 아, 치어리더시구나. 오야. 이름 김희서. 출생 2000년 9월 9일. 출신 인천광역시. 키 175cm. 직업 치어리더. 데뷔 2016년 안양 KGC 인삼공사. 소속 고향 캐롯 점퍼스. 이름 김희. 근데 이건 뭐지? 자연산 물풍선? 김희선님 유튜버인가? 유튜브인가? 조회수 7,500만 달인데? 안 볼 수 없겠지? Welcome to Mr. Red H and Mr. Rod FD, Mr. Smee on the mix. 봐도 되냐 이거? 아, 봐도 되는구나. 인기 있을만 하네요. 남자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느낌이네. 외모는 안 보는데 피지컬은 본다. 아, 야, 넘어갑시다. 제작 기간이 7년 걸렸다고. 짱구 극장판. 야, 카툰 렌더링 기법인가? 아, 근데 난 뭔가 좀 위화감이 심하다. 이렇게 3D로 만드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죠? 아니에요. 2D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진짜 근본작, 예, 그리고 작화 미쳤다, 근본작 이런 작품들은 거진
8,90년대 일본 버블 경제 시절 때 인간을 갈아 넣어가지고 사람을 갈아 넣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애니들이 근본작으로 평가를 받아요. 네. 요즘 들어서는 이런 그 도트나 뭐 이렇게 찍고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그런 기법보다는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 예. 요런 식으로 다들 이제 탈바꿈 한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보면은 크게 위화감이 없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면서 아 그래도 짱구는 2D지 이런 느낌이 살짝 드네. 근데 뭔가 계속 보다 보면 괜찮을 듯? 공을 많이 들인 듯한 느낌이 좀 드네. 예. 좀 귀엽다. 와. 이거 흔히 코피야. 3D화 시킨 그래서 슬램덩크도 이번에 좀 별로던데. 그러니까. 근데 뭔가 흔히 보는 그런 3D화 시킨 그런 애니메이션 극장판 느낌이 아니다. 이야. 와, 재밌겠는데? 이야. 잘 뽑았는데, 뭔가? 그러니까. 3D 짱구라. 풀영상 시청자 형님 감사합니다. 팬가이 고맙습니다. 통큰 팬가이 감사합니다. 예. 색감이 되게 좋다. 이거 저작권이 빡세서 안 볼게요. 3D 짱구는 처음 보네 진짜. 넘어갑시다. 정력에 좋은 음식 7가지. 토마토, 부추, 복분자, 대게, 굴, 은행.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네. 장어꼬리. 장어꼬리는 아니라던데. 장어보다는 돼지고기에 그 아르기닌이 더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장어보다는 돼지고기가 더 좋다. 이러네. 나도 저거 보고 알았어.